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전북의 인구 유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큼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할 텐데요. 그런데 전주 등 큰 도시를 제외하면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는 주말이면 소아과 의료진이 없어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애가 탄다고 합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남원에서 한 살 된 갓난 아이를 키우는 김모 씨. 주말이면 혹여나 아이가 아플까 걱정이 큽니다. 소아 전문 병원은 물론 공공의료원의 소아과도 문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가 새벽에 열이 많이 났는데 의료원에 가봤자 어차피 소아과 의사가 계시지 않으니까 오늘 밤 버티자는 생각으로 그냥 약으로 버텼고. 급한 대로 전북대 병원을 찾지만 이마저도 멀다는 반응입니다. 남원 의료원에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서 네, 전북대 병원도 너무 멀고 순천이나 광주 쪽으로 다니고 있어요. 남원 의료원 측은 소아과 전문의가 한 명인데 전문의를 충원하려고 했지만 지역 여건상 쉽지 않았다고 하소연합니다. 지역 환경이 여러 가지 가족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열악하다 보니 지원자도 없는 것 같고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응급학과장 6명을. 공공의료원을 갖춘 도내 다른 시군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의료원 역시 소아과 전문의가 한 명이라 쉬는 날엔 진료를 하지 않고 있고 군산의료원은 소아과 의료진 2명이 주말과 휴일에 번갈아가며 긴급 호출을 받아 진료에 나서는 형편입니다. 그다음에 위급 상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지로 아이들을 위해서 병원을 가는 현실입니다. 남은 공공의료원 내에 이런 아동 전문병원이 이렇게 절실하고요. 정부가 소아 환자를 위해 주말과 휴일, 야간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문을 열겠다는 의료기관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북은 소아과 전문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정부 사업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남원 의료원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원이라고 하는 데는 아예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있지도 않은 경우도 대부분이고요. 각 지자체마다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 구축 없이 아이 낳기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